이거 mean by 에고 빼세요. No ego. No ego. No ego. No ego. Put out your ego.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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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idn't say ego. No. No. Man, please put out the ego. No.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반갑습니다. 진돌입니다. 뭔가 오늘 이야기하기 전에 저희 방송을 본 한 업체께서 굉장한 의구심과 함께 약간 의심을 하셨습니다. 토익 800점을 맞았다는 썰을 예전에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를 듣고 어떤 업체께서 거짓말하지 마라, 전문용어로 이제 구라치지 마라 라고 하면서 광고를 주셨는데, 그게 이제 마레모카 어플 뭐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제가 항상 이런 거 광고 받을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썰이 딱 생각이 나면은 이거 왠지 하면은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요. 히디님하고 제가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갔던 적이 있었거든요. 영어 실력이 그때 토익이 본인의 발 사이즈의 절반. 제가 그때 이제 정확하게는 795였거든요. 그러면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영어를 더 잘할까요? 여기에서 영어를 더 잘하는 쪽은 여기였습니다. 상점을 갔어. What can I do for you? 약간 이런 식으로 처음에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토익 800.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하냐면은 Hello, I would like to get 알고 있는 정확한 문장의 형태가 있잖아. 이제 그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그거 뭐 두 개를 사고 싶은데, 약간 이런 식으로 한번 한국어로 말한 다음에 다시 영어로 바꿔야 되잖아. I would like to get a couple. 자신감이 떨어져요. 이거를 틀리게 말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그 공포 때문에 본인이 벌벌 떨면서 얘기를 잘 못해.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뭐라고 하는지 몰라. 정말 모든 공포를 무릅쓰고 말했는데 받은? 다시 얘기해야 되니까 그때는 이제 정말 자신감이 곤두박질 쳐요. 나는 영어를 못해. 토익 800은 나 허상이었어. 그리고 빨리 집에 가서 백인 잎에 얼굴을 파묻고 울어야 돼. 해외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히디님, 턱턱턱턱 히디님이 아는 영어의 회화, 주어, 동사, 목적어. 회화는 전부 거기에서 해결돼. 이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하면은 약간 그 헐크 말하기 알아요? 헐크 말하기? 헐크가 말할 때 헐크가 이제 땅을 부수겠습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헐크 부순다 땅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 놀랍게도 주어, 동사, 목적어야. 헐크가 말하는 그 모든 어휘들이 정말 놀랍게도 영어의 모든 것을 담고 있어. 그 영화 보면은 헐크가 주어, 동사, 목적으로만 얘기해도 미국 땅에서 나고 자란 캡틴 아메리카 막방에도 써놓잖아요. 아메리카 기가 막히게 다 알아듣어. 히디님은 이제 그것을 인지했던 것이지. 히디! 원트! 투! 딱 그 정도만 말해. 아이! 원트! 투! 하면은 정말 놀랍게도 오케이. 기가 막히게 알아들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쭈구리처럼 그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그거 예의 없는 건데 그거 어찌저찌 영어로 약간 얘기해서 버벅대는 것보다 히디님의 헐크 말하기, 실생활에서는 훨씬 더 유용. 우리 둘의 차이가 뭐야? 나는 영어를 책으로만, 그러니까 쓰는 것만 할 줄 알아. 근데 왜 그러냐면은 공부할 때 말하면서 공부해 본 적이 없어. 근데 히디님은 듣고 쓰기는 몰라. 근데 어학원 오면은 영어를 못해도 그냥 계속 얘기하게 해요. 내가 문법을 틀리게 말하고 이런 거는 별로 개의치 않아. 다양한 단어를 써서 무조건 말하게 해. 일주일 동안 그거를 했는데,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저의 한 흔적들이 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버그 리포트를 했습니다. 이게 너무 잘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내가 어느 정도의 전투력을 갖고 있는지도 나와요. 상위 4.56%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높지 않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높지 않아요.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또 해야 돼요. 마침 이게 뉴 뜬 거면은 내가 지금 이걸 처음 보는 문제라는 거. 그리고 레벨 12, 이게 무슨 레벨인가 했는데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전문용어로 수능용 약간 좀 어려운 안 쓰는 것들, 레벨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생활에서 많이 쓰는 영어 단어들이 나온다고 해요. 근데 뭐 저는 이런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모든 영어를 느낌으로 하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키보드 모드거든요. 그래서 치는 거예요. I am a brand new person. 이렇게 이게 제가 아는 기본적인 영어 학습. 보이면 치고 그러는데 이거 좀 약간 새로운 데라고 생각했던 게 음성 모드가 있거든요. 근데 음성 모드가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잡아요.
I am a brand new person now. 아니야? brand new 아니야? I am a completely new person now. 오, 진짜 잘 잡아. 그리고 내가 잘못 말하면은 얘가 약간 이렇게 힌트를 줘. 왜 이렇게 똑똑하지? AI가 여기까지? Completely도 맞대 근데. 그럼 맞는 거 처리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버그 리포트 하겠습니다. 이 나무 조각들 크기는 전부 같아야 돼요. 아이고 알겠다. All of these pieces of wood need to be exactly same in size. Same은 전치사 없어야 돼요? 한국말 해라 진짜 열받게 하지. 전치사가 뭔데? 누구인데 전치사가? 나 영어하면서 그런 사람 이름 처음 들어보는데? 갈수록 레벨이 높아지는데 나 어제까지만 해도 레벨이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I'm trying to study but he keeps on. 잠깐만 keeps on. S 붙였어요. Keeps on. I'm trying to study but he keeps on interrupting me. 약간 이렇게 모르는 게 있으면은 힌트로도 찾아낼 수가 있다. 그래서 keep on 바로바로 뜻도 나오고 어플이 생각보다 되게 잘 돼 있다라는 거를 진짜 많이 느꼈어요. 제가 지금 빠르게 듣기를 해서 약간 이렇게 빨리 나오는데 sometimes we make sacrifices for the common good. 천천히 듣기 모드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어 듣기 평가 하면은 사람들이 되게 천천히 얘기해 주잖아요. 근데 실제로 해외에 나가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은 영어 듣기 평가처럼 말해 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Hello. My name is Julian.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Hello, my name is Julian.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영어 듣기 평가에 너무 익숙해지면은 나중에 실제로 쓸 때 약간 스톱 먹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무조건 빠른 모드. 그리고 지금 여기에 1일전이라고 나오는 게 있잖아요. 내가 어제 틀렸던 거야. 진짜 똑똑한 게 새로운 것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어제 틀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물어봐요, 내일. 문장도 나치 이거요. 제가 어제 봤던 거고.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내가 틀렸던 거는 기억이 기가 막히게 안 나. 알 것 같아. I can't wait for my son to have a family of his own one day. I can't wait for my son to have a family of his own one day. 야, 진짜 이거 학습 효과가 있다. 어제 엄청 많이 틀렸는데 이제 알겠구나. 키보드 모드로는 안 하시나요? 너 지금 내가 스펠링 몰라서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자. 리치 부자들 피플? 좀 더 격식 있는 표현? 피플의 격식 있는 표현이 뭐지? 레이디스 앤 젠틀맨 약간 이런 식으로 시작하지 않아? 더리치는 과일 아니야? 더리치? The rich live up in Beverly. 유학생 나가라고. 이게 지금 배우고 있는 말해보카. 영어 학습이 어려운 여러분들을 위해 말해보카를 함께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유학생분들은 전부 나가주세요. 아, 이거는 너무 쉬운 게 픽사 애니메이션 같은 데에서도 되게 많이 나온 단어예요. Bats sleep upside down. 그죠? 이런 거는 Bats sleep upside down. 근데 저는 키보드보다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로 하는 거를 조금 더 저는 추천드립니다. 왜냐면은 어플 이름이 말해보카거든요. 쳐볼카가 아니야. 치는 거 위주로 하려고 했으면은 뭐 쳐볼까? 타이핑 해볼까? 약간 이렇게 했을 텐데 어플 이름 자체가 말의 복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어플의 진짜 기능은 말하는 거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게 많이 말을 해야지 나중에 가서 빅맥이라도 하나 시켜 진짜. My boyfriend never takes my advice seriously. My boss has huge ego. Able no. 이거 이글 노! 이글 노! 노! 이그 에고! 에고! 메? 마이 맨? 헤이 헤이! My boss has a huge ego. 진짜 찰떡같이 어떻게 알아들은 거야 진짜? 복습이 필요 없는 어휘. 복습이 필요 없는 어휘가 왜 하나도 없지? 길게 기억했다 잃어버린 어휘는 뭘까? 아, 이런 식으로 내가 틀렸던 것들만 모아서 이것도 또 다시 해볼 수가 있구나. 이거 mean by 에고 빼세요. No ego. Put out your ego. No. I didn't say ego. No. Man, please put out the ego. No. What do you mean by that exactly? 귀신같이 알았는데 진짜. 또 두 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문법이고
하나는 리스닝이거든요. 제가 문법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네 거야? 이것도 애니메이션에서 본 기억이 있거든. Is this yours? 아, I. 이게 주어 동사 목적으로 가면 되거든요. Didn't. 아, turn on. 이시겠지? Turn이 목적어가 대명사일. 에? 이게 무슨 소리? 이게 한국어 써 있는 건 한국어인데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아, turn on, turn on. 문법도 함께 조질 수가 있다. 리스닝도 해달라고? I don't have any friends. I don't have any friends. I don't have any friends. I need to go now. I need to go now. Bye, man. See you. See you next time, bro. I need to go now. 야, 인식 진짜 잘한다. 그리고 이 물고기 꾸밀 수가 있거든요. 또 귀여운 괭이를 사봤는데 커스텀이 돼요. 뭐 악세사리도 이런 것도 하고. 근데 이거에 현질로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열심히 해서 공부를 쌓아가다 보면은 다이아가 쌓여요. 나의 실력으로 현질을 해서 내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잘하게 될수록 나의 이 귀여운 캐릭터를 꾸밀 수 있게 되는 그건데, 이제 내가 제대로 대답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고 이러면은 사이버 반려동물이 노멀한 상태로 계속 지속되어야 하는 낱말 맞추기 게임 같은 거를 하는 기분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어플이 나는 진짜 괜찮았다고 생각한 게, 회화 학원 가면은 Let's talk about today's topic 얘기를 쫙 하잖아. 한 애가 앞에 나와서 굉장히 멋있게 얘기를 해. Hello, my name is Kevin. 제가 얘기해볼 것은 월드 이코노믹 뭐 약간 그런 거에 관련해서. 그러면은 제 다음에 있는 나는 어제 피자를 먹었는데 맛있었다. 피자 딜리셔스. 이거 준비하고 있었는데 앞에 있는 애가 저렇게 캐리를 해버리면은 오늘 이제 나가면서 데스크에서 이제 여기까지만 다니겠습니다. 그런 긴장감이 들거든요. 하지만 말해볼까? 여러분들의 주머니 속에 항상 잠들어 있는 어플만 톡 클릭하면은 영어 학원이 뭘지. 생각났는데 팁 하나 드릴게요. 헐크 말하기 주어, 동사, 목적어만 얘기하면 된댔잖아요. 거기 뒤에 무언가 부탁할 때 이거 하나만 붙이면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I want cake. 마지막에 please 가면은 어디 가서 얘기가 안 통하지는 않아. 자, 그래서 게임처럼 쉽고 재밌게 할 수 있는 말해보카, 여러분들도 기회가 되면 한 번씩 사용해보면은 재밌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진짜 재밌게 했어요. 하나만 더 이거 마지막에 할 거.